조금 더 선수한테 몸 관리를 좀 더 잘 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 지도자를 선택하게 됐어요. 박사,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나?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가? 필요한가? 약간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. 뭐 석사라든 박사를 하든 학계에 오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되게 굳은 결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남들이랑 다른 선택을 하는 거고 다수와 좀 다른 선택을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학생인 동안 주변과 비교하게 되거나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남의 말을 많이 듣는 건 좋지만 자기가 정말 연구를 하고 싶은가? 공부를 더 하고 싶은가? 이거 내가 이거를 없어도 돼도 하고 싶은가? 이게 이걸 쓰지 않더라도? 이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정말 많이 적었어요. 일기를 정말 많이 썼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석사, 박사 그 과정 동안 너무 힘든 일이 많은데 어차피 그 생각은 내가 이걸 해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 이거 어차피 결국 했을 것 같아 하면서 좀 마음을 다독이게 돼요. 그래서 중요한 게 기록 그 다시 열어보고 아 맞아 내가 이런 생각 했었지 당연히 까먹기 때문에 네, 그런 것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인상 깊은 책을 읽으면 정리해둬라. 왜냐하면 그때 내가 감정을 어떻게 느꼈고 다시 읽을 때 또 다르니까 그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래서 그 제가 정리해놓은 것도 다시 자주 보거든요. 그리고 저는 지금 생각하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해외 경험을 많이 한 건데 이 제가 지금 여기 써 있는 건 다 제 돈으로 간 게 아니라 국가나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간 것 때문에 써놨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저희가 기회가 되게 많아요. 학교 찾아보면 그래서 저는 스페인이랑 일본, 영국, 스웨덴, 동유럽, 일본, 프랑스 이런 데를 갔다 왔는데 이게 저의 그 사고 방식이나 이런 걸 확장하는 데 제일 큰 도움이 돼서 여기 많은 질문을 해주신 게 다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은 거 뭔지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무조건 해외 경험을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직무랑 관련된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인턴을 처음부터 좋은 회사에서 구하는 게 어렵지만 아르바이트라도 해보고 그 아르바이트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시 도전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도전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이 시기가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여서 그런지 만나는 사람들의 얘기에 제일 많이 흔들리고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자기 주관을 좀 갖고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. 그 이런 직업 상담도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조언을 해주고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나를 정말 걱정해주는 사람 이런 확신이 드는 사람한테 조언을 얻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그 사람의 말도 다 여과 없이 듣지 말고 내가 한번 필터를 거쳐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여러 질문들을 받았어요. 근데 이 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약간 그런 질문이 많더라고요. 이제 재능이랑 흥미 중에 뭐 선택해야 되냐 그것도 많았고 원래 처음엔 영상 쪽을 생각하고 학교를 들어가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언론 쪽도 공부는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진로 방향 자체가 고민이 돼가지고 다 약간 고민 있으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그거를 가지고 있거든요.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영상에 재능이 있고 사진에 흥미가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완전 다른 과거든요. 이 두 개를 중에 하나를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3, 4학년 때 엄청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왜냐면 취업도 해야 되는데 그 사진 쪽으로 가면 왠지 사진만 해야 될 것 같고 늦어질 것 같고 2년 지나면 또 늦어질 것 같고 주변 선배들이라던가 부모님이라던가 이런 조언들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. 근데 모두가 재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 이유가 뭔가 1이 되면 싫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거든요.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만 뭔가 이제 하려 하면서 하기엔 돈을 벌기는 좀 힘들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 질문 받았을 때 이거 나랑 똑같네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재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이건 저의 경우에 모든 게 다 저의 경우고 그게 끈기를 가지게 하는 것 같다. 지원서 작성 시 꿀팁 이것도 경험이랑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. 글로 설명하는 지원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뭔가 확실하게 간단히
명료하게 약간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첫 문장이 저는 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첫 두 문장만 되게 확실히 꽂히면 그 사람은 그냥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사람인지 첫 두 문장을 정리해서 가면은 지원서에서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, 퍼플도 다 비슷한 종류가 있다면 하나만, 그런 거는 하나만 골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다 보여주고 싶겠지만 다 보지 않아요. 취업 이후에 분야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냐라고 해줬는데 많아요. 많은데 이게 두 가지예요. 아예 딴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, 뭐 예를 들면은 나는 편집을 배우러 들어갔는데 옆 팀에 모션그룹을 하는 사람들이 겁나 재밌어 보인다. 그럼 부서 이동을 하던가 아니면 나가서 그 팀으로 나가서 이제 다른 모션그룹 팀에 가서 하는 경우, 그런 경우들은 다 괜찮죠.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의 경력은 흠이 되지 않아요. 어디 포트폴리오 넣어도 그래도 영상 계열 계속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뭔가 이렇게 그만두려는 그 시점 있죠. 그 시점에 진짜 내가 이거 그만두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힘들어서 뭔가 때려치고 싶은 건가? 이거에 대한 고민은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30번 정도 하셨다고. 네. 얻으신 것들은? 공모전을 하면서 얻은 거요? 네. 일단 손이 빨라졌어요.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구슬을 표현을 못하면은 이 아이디어가 죽거든요? 디자인도 똑같아요. 뭐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맨날 하기만 하면 사실 그게 뭐 무슨 그게 디자이너냐 오퍼레이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손에 익어야지 빨리빨리 하고 다른 아이디어들을 또 빨리빨리 제안을 할 수가 있어서, 그래서 속도도 되게 중요하고,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전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어서 다른 과 친구들이랑도 교류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생기고,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돈 주고 절대 못 사는 경험이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기를 권하죠, 저는. 공모전 수상하실 때 그 쓰잖아요, 네. 입선 같은 것, 입선이 제일 아래 상이긴 한데 그것도 있는 게 좋죠? 당연하죠. 왜냐면 사실 이게 이력서를 쓸 때 뭐 대상이니 금상이니 은상이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함으로써 내가 어떤 것들을 좀 느꼈다가 중요한 포인트여서, 사실은 공모전 할 때 뭐 혼자 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은 팀으로 많이 하잖아요. 그렇게 팀 작업을 그래서 많이 하라는 게 좀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할 때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. 그래서 공모전을 많이 하고 하는 게 수상의 목적보다는 그런 스킬을 좀 체화하는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공모전 이외에 또 학생 때 좀 하면 좋을 것 같은 활동이 더 있습니다. 동아리나 이런 거. 그래서 저는 그 대외활동을 좀 추천드린다고 아마 몇 군데 제가 써놨을 거거든요. 저도 이제 그 에드컬리지라는 광고 동아리를 한 6년 했어요. 그런 대외활동 자체가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제 뭐 군대 계열도 있고 체육 계열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랑 어쨌든 관계를 맺어가는 것 자체가 저희가 뭐 디자인을 이제 업으로 삼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아이디어가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이제 그들한테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좀 그 풀을 넓혀놓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예요. 제가 이 장학금 수령했을 때 이런 자리가 없었거든요. 인턴 경험이 저희가 꼭 있어야 하나요? 그러니까 인턴 경험이 없어도 취업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. 그래서 인턴을 하면 좋긴 한데 만약에 쉽지 않으면은 뭐 굳이 아니어도 협업을 했다, 이게 중요해요. 맞아요. 협업을 해서 뭘 느꼈고 뭘 배웠다, 그게 중요한 거여서. 근데 이제 졸업반이면은 뭐 친구들이랑 같이 이것저것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것들을 이제 서류에 잘 녹이는 거죠. 왜냐면은 면접 가면은 그 서류 베이스로 질문이 들어와서,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류 쓸 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써야 돼요.